네, 오늘 미국에서는 종목별로 그리고 페드에서도 좀 주요 일정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경제 재개에 대한 상황을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경기가 급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빠를 경우에는 시장의 긴축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할것 같고요. 또 오늘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기준가 250달러 선으로 좀 책정이 된 상황인데 지금까지 직상장을 했던 스포티파이나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보다 평균적으로 38% 이상 뛰면서 시초가를 형성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롬 파월 연준의 의장의 연설도 지금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워싱턴 이코노미 클럽에서 파월 의장은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다시 한번 시장은 기대감 갖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JP모건 체이스 등 주요 이 은행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간밤에는 이 은행들의 이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 어떤 실적 내놓을지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로존의 2월 산업 생산도 오늘 발표가 됩니다. 유로존의 1월 산업 생산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좀 회복이 됐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 지표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에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이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월에는 고용 지표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 어떤 지표 나오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3월에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수출입 물가가 석 달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2월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물가 지수가 101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에서는 100을 넘은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오늘 어떤 지표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